여러분 혹시 이만한 사이즈의 자동차 레고를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손바닥만한 크기지만 정말 엄청난 퀄리티를 지닌 멋진 자동차 레고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뜨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여러분들은 혹시 자동차 형태의 레고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이 자동차 레고는 그래도 호불호가 많이 없는 형태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자동차는 말고 그 스피드 챔피언 시리즈로 나오는 요만한 이 귀여운 사이즈의 형태의 자동차 레고는 좋아해서 종종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사이즈의 자동차를 엄청나게 멋지게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제리 빌드 브릭스님으로 이분은 뭐 슈퍼카, 올드카 아니면 만화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자동차들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특히 저처럼 이런 작은 사이즈의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과연 또 오늘 어떤 놀라운 자동차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 처음부터 올블랙에 아주 멋진 차량이 등장했는데요. 이거는 1982년에 방영한 나이트라이더 드라마에 나왔던 최첨단 차량 키트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 디자인부터가 진짜 멋있네. 약간 배트맨이 타고 다닐 법한 차량처럼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 운전석에는 파마머리 주인공 이 마이클이 탑승하고 있고요. 차량 뒤쪽이 열리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 매끈한 바디라인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2020년 스피드 챔피언에서 나온 팔스터드 차량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부품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니피규어도 2명이 탑승 가능하고 차폭도 옆으로 살짝 넓은 편이죠. 그리고 차의 보닛을 보시면 한쪽이 살짝 솟아있는데 이게 실제 키트 차량에도 그런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스피드 챔피언으로 나오면 무조건 산다. 완전 고퀄리티야. 굉장히 멋진 올드 슈퍼카 나이트라이더의 키트였습니다. 다음은 드로리안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백투더퓨처에서 타임머신으로 나왔던 차량이잖아요. 이게 근데 1981년 드로리안 모터컴퍼니에서 생산한 진짜 있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화에서 이 타임머신으로 아 뿅 하고 사라지는 이거지. 이걸로 좀 더 익숙하죠. 차량을 보시면 바퀴를 접어가지고 비행모드로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차 문은 실제 차처럼 걸윙도어 방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것까지 완벽. 안에 타고 있는 건 백투더퓨처의 그 에미트 박사와 주인공 마티죠. 사실 이 드로리안 같은 경우는 올해 레고 아이콘으로 UCS급의 드로리안이 나오긴 했지만 아, 요런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크기는 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완소 자동차가 아닌가. 작지만 차량 뒤쪽에 이런 디테일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로리안을 좀 더 작게 만든 미니 드로리안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심지어 바퀴도 접히고 이것도 걸윙도어까지 되네. 아, 이 미니 드로리안까지 너무 탐나는데요? 이번에는 이야 이 빨간색의 스포츠카 이거는 실제로 갖고 싶다. 바로 페라리 F40인데요 실제로 이런 모습의 스포츠카예요. 이 레고로 봐도 차의 형태라든지 뒤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리어 윙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차이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시리즈로도 나온 적이 있지만 그거는 좀 더 이제 큰 거고 요런 작은 사이즈는 또 다른 매력이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 스포츠카는 역시 빨간색이 진짜 멋있다. 이니셜 D 트레노 A86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니셜 D라는 만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서 주인공 타쿠미가 두부를 배달할 때 타던 차량이 요거거든요. 만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이 A86을 타고 막 도랑을 타면서 드리프트도 하고 엎치락 뒤치락 거리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볼 수 있어요. 다시 레고로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이 앞쪽에 개구리 눈같이 생긴 이 라이트 부분이 정말 좋고 차량 안을 보시면은 타쿠미 옆에 웬 하얀 컵이 하나 놓여있는데요. 이게 주행 연습을 할 때 컵에 물을 담아놓고 흘러넘치지 않도록 운전 연습을 하는데 아 그걸 또 표현해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86이 여러가지 컬러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팬더 색상이 가장 이쁘고 귀엽지 않나 싶네요. 다음은 어호 굉장히 또 독특한 모양의 차량이 하나 나왔는데요. 무려 1932년에 나온 포드 로드스터 한 로드입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빨갛고 길쭉한 형태의 차량이었어요. 전에 나왔던 차량들과는 다르게 차폭도 굉장히 좁고 이 바퀴도 앞뒤의 크기가 다른 큼직큼직한 걸 달아주었네요. 특히 차의 엔진이 표현된 이 앞부분이 독특하면서도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색다르게 이런 차 한 대 정도 만들어서 시티나 모듈러 시리즈 옆에 갖다
갖다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 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배트맨 시리즈의 배트모빌, 로봇으로 변하는 트랜스포머까지, 아 요게 또 대박이야. 엄청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올해 개봉했던 영화 더 배트맨의 배트모빌입니다. 기존 배트모빌과는 다르게 굉장히 클래식하고 미국식 머슬카 형태로 나왔어요. 영화에서는 차량 뒤쪽에서 나오는 이 강력한 부스터 엔진과 앞쪽 보닛에서 뿜어져 나오는 빨간 불이 아주 인상적인 촬영이었는데요. 배트맨이 바로 이 차를 타고 펭귄과 치열한 차량 추격전을 펼쳤었죠. 레고 또한 이 배트모빌 차량의 뒤쪽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주셨고요. 실제 제품으로 나온 배트케이브와도 호환이 되는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 배트모빌도 제품으로 출시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 형태죠. 특히 이 버전이 머슬카 특유의 그 강인하고 묵직한 맛이 더욱 잘 전달되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배트맨 아캄 나이트에 나왔던 배트모빌도 있습니다. 오, 당장이라도 뭔가 변신할 것만 같은 그런 디자인인데요. 앞에가 요렇게 벌어지는 기믹이 있고 뒷바퀴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오, 차량 위쪽도 여기를 잡아당겨 주시면 미사일 터렛이 나오게 되고요. 야, 이렇게 보니까 처음과는 또 완전 다른 차량이 되어버렸어요. 요거 진짜 재밌다. 차량의 해치는 이런 식으로 위로 열려지고 뒤쪽에는 여기를 한번 당겨 주시면은 뭔가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다가 미니피규어도 넣을 수 있도록 비밀 공간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 진짜 그냥 이대로 레고 배트모빌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플러스 아캄 어살럼에 나왔던 배트모빌도 있었어요. 아 이것도 진짜 멋진 배트모빌 중 하나죠. 어릴 때 게임에서 바로 이 배트모빌 보고 반해버렸던 생각도 나고 이 외에도 1989년에 나온 보름달처럼 생긴 배트윙도 있었고요. 배트맨의 오토바이, 배트포드까지 있었습니다. 아 이분 진짜 배트맨 좋아하네. 다음은 아, 이 노란색 자동차 쉐보레에서 나온 카마로인데 우리에게는 범블비로 더욱 잘 알려져 있죠. 잠깐만 이거 지금 세워가지고 차를 앞쪽으로 꺾어서 다음에 문도 쫙쫙 좌우로 열어주고 아 차 뒤에 붙어있던 게 설마 범블비 얼굴이야? 보닛에다가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좌우로 벌려주면은 자연스럽게 로봇의 다리 부분으로 변형이 되네요. 잠깐 근데 팔이 안 보이는데 팔이 아 아까 차 뒤쪽에서 빼낸 거 앞쪽에 바퀴를 빼주고 여기다가 바퀴를 부착해서 팔을 달아주면은 트랜스포머 범블비로 변신 완료. 사실 이 범블비랑은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로봇 자체의 디자인이 굉장히 멋지네요. 트랜스포머 하면은 범블비야 이 옵티머스 프라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이런 사이즈는 많이 또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좀 이거는 장난감 같이 생겼네. 바로다가 변신 먼저 머리를 올려주고 바퀴는 밑으로 쭉 내려줍니다. 차 문은 양옆으로 벌려주고 몸을 한 바퀴 돌리면 상반신은 거의 된 것 같고 밑에는 그냥 잡고 벌려주면은 여기가 로봇의 다리가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접혀있던 팔도 꺼내주고 무기도 하나 꽂아주면은 옵티머스 프라임 완성. 오, 이 사이즈의 옵티머스 프라임도 생각보다 진짜 괜찮다. 자세히 보시면 작지만 디테일까지 전부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소개한 작품 외에도 제리 빌드 브릭스님의 채널에 가시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리 빌드 브릭스님의 개인 사이트에 가시면 이 자동차를 만드는 조립 설명서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여러분은 오늘 보신 레고 슈퍼카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